오늘의 333 뉴스입니다.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해자 김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범행 뒤 이 씨 동생을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. 이 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어머니인 척 잘하는 사업가가 있으니 소개를 받으라고 권유한 뒤 직접 만난 겁니다. 김 씨 측은 죄책감에 사죄하기 위해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추가 범행 시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또 중고차 매매업체 관계자들도 조사했습니다. 가방이었다고 해서 스포츠 가방이 5만 원권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차량 매각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가 핵심인데 김 씨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소로 촉발됐다는 정부 공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엄청난 양의 물을 땅속으로 주입하면서 작은 지진이 발생했고 누적되면서 큰 지진까지 일어났다는 설명입니다.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포항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받아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다 청구할 겁니다. 만약 포항 시민 전체가 참여할 경우 소송 규모가 최대 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자동차 유리창이 깨져 있고 지붕에도 큰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. 중국 윈난성에서 최대 지름 3cm인 우박이 떨어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당국은 30년 만에 최악의 우박이라면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우박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트로트 황제 나훈아 씨가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입증했습니다. 어제 공연 티켓이 10분도 안 돼 매진된 건데요. 지난해에도 총 18개 지역 공연이 평균 6분 만에 완판됐습니다. 피겨스케이팅 임은수 선수가 연습 중 미국의 머라이얼 배 선수에게 왼쪽 종아리를 고의적으로 가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연습 방해와 폭언도 있어 왔다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서 미국 연맹 측에 공식 항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 씹다 버린 껌이 무려 5억 8천만 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?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퍼거슨 전 감독이 은퇴 전 마지막 경기에서 씹던 껌을 한 열성 팬이 주워서 경매에 붙였는데 무려 이 가격에 낙찰됐습니다. 3년 연속 감소하던 전체 이혼 건수가 증가로 돌아섰습니다.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황혼 이혼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. 이혼 부부 세 쌍 가운데 한 쌍은 황혼 이혼으로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반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여 건으로 46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.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 소득 상위 10%의 혼인율이 소득 하위 10%의 4배가 넘었습니다. 결혼도 부익부 빈익빈인 셈입니다. 이런 가운데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또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 약 30년 후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도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.